초기 이제 훈구파들은 고려를 부정해야겠지. 고려 배신 때리고 조선 세웠잖아. 그래서 막 고려사 막 쓰는 거지. 고려사 정리했다. 얘네들은 뭐 거의 잘 안 내지. 중요하지 않고. 역시 이제 훈구파들이 국정교과서 나왔다고 하죠. 국정교과서 바로 동국통감 중요하죠. 국정교과서인 동국통감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통감. 성종 때 서거정이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거정이 주도했다. 그래서 단군부터 쓰는 거죠. 단군부터 썼다. 그래서 고려까지 쓴 통사다. 최초의 통사. 통사이다. 그래서 훈구파, 살인파, 국왕의 사관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제 중기 16세기에는 살인의 시대. 살인파들은 정통성을 기자로 봤지. 기자. 우리는 기자의 후예야. 훈구는요. 단군의 후예야. 라고 했죠. 정통성이 다르죠. 아니죠. 지금도 그러잖아. 보수는 어때? 아, 우리는 이승만 좋아해. 진보는 김구 좋아해. 그러잖아요. 다르잖아. 그렇죠. 독립운동의 중심은 김구였어. 아니야, 이승만이었어. 그렇죠? 예. 북한은 뭐라고? 아, 김일성이었어. 그러잖아. 북한은 김일성이었어.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 그렇죠? 같은 역사인데 다 다르게 쓰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쓰죠. 역사는. 그래서 쌤이 요즘 듣는 게 역사는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 봤어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사진 보면 전부 다 행복해 보이죠. 다 잘생기고 이쁘다. 그렇잖아. 다 잘생기고 예쁘. 막 뒷모습이 좀 다르게 가지고. 아,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뭐 너무 어설펐어요? 인스타그램 봐봐. 다 행복해 보이잖아. 다 맛있는 거 먹고 다 좋은 데 가고. 근데 어때요? 이건 아주 일부분이지. 그 사람의 365일 중이었대. 아주 일부분. 그렇죠? 딱 365일 중에 10일만 좋잖아. 나머지는 다 그런 화장도 안 하고 그걸 다 굳잖아. 그렇죠? 밥도 맨날 구춘 가서 그거 먹고. 이해되겠죠? 역사는 인스타그램이야. 이해되겠죠? 역사는 인스타그램. 좋은 것만 딱 꼽아가지고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하겠죠.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많아. 인스타그램 보면서 좋은 것만 딱 뽑아놨잖아. 역사가 하겠죠. 응? 그래서 다 행복해 보이잖아. 안 그래요? 응? 인스타그램 안 해요, 여러분들? 아유, 어떡하냐. 쌤 해요. 세 개 올려. 세 개. 세 개 어떤 거 있을까? 세 개. 딱 세 개 올려 제가 제 거였다가. 제 차 해가지고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있죠. 탁 멋있게 가지고 차 개판인데 그거 지금. 응? 알겠죠? 뒷모습 딱 멋있게 올려놓고. 역사는 인스타그램이다. 알겠죠?